봄 기운과 함께 각 학교가 개학했습니다.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학생들은 설레는 마음이 가득한데요. 생애 첫 등교를 한 초등학교 신입생들의 발걸음은 더욱 특별합니다. 박인배 기자가 입학식 현장을 찾았습니다. 초등학교 강당에 모인 어린이들. 생애 처음으로 등교한 신입생들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이전처럼 엄마, 아빠, 그리고 선생님의 축하와 함께 열린 입학식. 학생들은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친구와 함께하는 이 순간 설레는 마음이 한가득입니다. 선생님과 열심히 공부하고 친구들과 즐겁게 놀 생각에 신이 납니다.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고 재밌게 공부도 할 거예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싶어요. 재밌는 추억을 많이 갖고 싶어요. 신입생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건 부모들에게도 설레는 일입니다. 좋은 친구들을 사귀고 학교에 잘 적응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친구들을 많이 사귀면서 좋은 학교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행복하고 건강한 학교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원이의 새 출발을 응원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건강하게 학교 생활 잘하고 친구들하고 잘 지낼 수 있도록 엄마가 많이 도와줄게. 입학 축하해! 선생님의 마음도 마찬가지. 학생들과 좋은 추억을 쌓고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제 처음으로 학교에 오게 되었는데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해서 학교 생활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봄 기운처럼 설렘 가득한 초등학교 신입생들. 부푼 꿈을 안고 첫 학교 생활을 시작합니다. HCN 뉴스 박인매입니다.